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의심병. 이거 생사람 잡는 병입니다. 증거라도 있다면 모를까? 증거도 없이 어처구니 없는 심증만 갖고, 자기가 무슨 옛날 사또도 아니면서, 니 죄를 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릇입니다. 속을 까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거 참나. 어쨌거나 의심하는 남편이나 의심받는 아내나 모두가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처증. 뭐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아유, 천만의 말씀. 오늘은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아내 잡는 그 의처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이거 무료인 거 아시죠? 아유, 전혀 돈 들지 않습니다. 더구나 버튼도 바로 영상 밑에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 클릭 한번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그리고 많은 부부 문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의심을 하는 배우자는 주로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해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열등감만 가득하죠. 남편 자기 자신부터 자기를 하찮고 뭐 하나 자랑스러워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눈에는 세상이 멋진 남자들로 넘쳐나죠. 그런 만큼 자신은 더 왜소해집니다. 그러니 아내 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게 되지 않겠어요? 이 멀쩡한 사람이 왜 이리 되었냐 하면, 과거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대차게 체인 적이 있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떠난 그 애인을 용서하고 이별의 과정에서 생긴 그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불안과 집착이 강해지고, 여기에 내재되어 있던 그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촉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골마 터져 의심증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사는 남자는 아내의 과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죠. 회사 생활과 가정 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내를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봐도 뭐 의심할 건덕지가 없으니 아내의 과거를 파고들게 되는 거죠. 뭐 제가 과거를 하니까 뭐 아내분에게 대단한 뭔가라도 있을 듯 싶지만, 그냥 연애였던 거예요. 건강한 남녀가 어떻게 이성을 한 번도 사귄 경험 없이 그냥 결혼 상대를 만나 결혼할 수 있겠어요? 이 21세기의 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게 더 비정상이죠. 저도 총각 때 누나가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 참한 아가씨가 있다면서 만나보라 하더라고요. 예, 여지껏 남자 한번 안 속여봤단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남자들이 좋아할 줄 알았나? 아니면 몰라. 뭐,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아니, 대개 남자들은 좋아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뜸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바보야? 어디 잘못된 사람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요. 눈부시게 아름다웠을 그 20대 청춘 시절에 이성과 뜨거운 연애 한번 안 해봤다? 아, 이건 뭐 아주 인생 불쌍한 여자였던가. 아니면 바보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의처증을 단지 사랑과 관심이 깊어서 그것을 좀 과하게 표현하는 거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의처증은 망상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망상을 하는 거예요, 막 혼자. 예, 정신병입니다. 쉽게 말해서. 망상장애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거라는 그 걱정과 두려움을 보이는 편집형, 또 변태 성욕을 보이는 뭐 색정형, 그리고 과한 의심으로 괴로워하는 질투형 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의처증은 이 질투형에 들어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다 전혀 얼두당토 않는 것에 마음이 꽂히면, 자기가 보고 싶거나 믿고 싶은 것에만 매달려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추궁하고 우겨대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전혀 통합적이고 정상적인 사고체계가 망가진 사람같이 행동합니다. 아니,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유를 대도, 객관적인 사실을 갖다 대도 믿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게다가 사람 더 환장하게 하는 것은 망상장애의 특성상 이 망상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겐 멀쩡하게 대하거든요. 집 밖에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아주 자상하고 상식적이며 친절한 줄 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남편 어디서 구했냐고까지 말하니 당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부러우면 네가 데리고 살던가. 응? 의처증의 경우는 아내가 남편을 병원에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도 뭔가 의심받을 짓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 눈총만 받기가 쉬워서 아내는 그 고통을 참느라 화병에 걸리기 아주 일쑤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의처증은 2중, 3중의 고통을 더해줍니다. 여기 자신의 의처증인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의처증이냐? 응? 길을 막고 물어보는 그 가여운 남편이 한명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결혼 10년 지난 부부이고 여성분들 많은 이런 채널에 와서 좋은 점 얻고자 합니다. 아내는 저보고 의처증이라는데 제가 하는 행동 그대로 적어 볼 테니 제가 의처증인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아내에게 하루에 전화 10통쯤 합니다. 그냥 안부 전화요. 예, 비슷합니다. 그냥 안부 전화예요. 여느 부부가 한 것처럼. 출근 잘했냐고. 오늘 고생 좀 하라고. 또 점심시간쯤 되면 점심 뭐 먹었냐? 다 먹었냐? 뭐이 정도입니다. 뭐 대부분의 사이좋은 부부라면 이 정도는 하지 않나요? 행동 두 번째. 와이프가 친구 만나고 들어오면 뭐 했는지 물어봅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 거죠. 친구는 누구 만났냐? 어디서 만났냐? 무슨 얘기 했냐? 뭘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아내들은 남편과 대화하는 거 좋아한다면서요. 친구들과 만난 날이니까 이걸 주제로 대화를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냐고 난리예요. 행동 세 번째. 와이프랑 연락이 안 되면 걱정돼서 장모님께 전화 겁니다. 아니, 이게 의처증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특히 밤에 여자 혼자 귀가하면서 흉측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나름대로 일정의 뭐 비상 연락망을 갖춘 겁니다. 혹시 처가에 있는 아내로부터 무슨 연락이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행동 네 번째. 와이프 모임 있으면 항상 따라갑니다. 와이프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또그 사람들이 와이프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들인지 보고 싶어서 모임이 있다면 항상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와이프가 어떤 사람 만나고 다니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그 알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좀 옮겼을 뿐인 거고, 여러분들은 안 했다면 그냥 방 안에서 궁금해 했을 때고, 뭐그 차이뿐 아니겠어요? 행동 다섯 번째. 와이프가 남사친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 그게 만나는 게 싫습니다. 이건 결혼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왜 결혼한 유부녀가 옛날에 친구였다 하더라도 왜 남자를 만납니까? 자주 만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싫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말라고 자꾸 말해요. 행동 여섯 번째. 아내가 약속이 있어 외출하면 누구랑 만나는지 영상 통화를 합니다. 아니, 물론 저도 친구 만날 때 와이프에게 영상 통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친구랑 있는지 뭐 같이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죠. 그래야 아내도 안심할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외출할 때는 영상 통화하는 것을 몹시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고, 왜 그게 어려워요? 숨기는 게 없다면 그게 뭐가 힘들 게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여러분, 제가 의처증인가요? 이 문제 때문에 요즘 부부싸움이 심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좀 판결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분 의처증인가요? 아닌가요?
하루 10통의 안부 전화라. 더구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처가로 전화를 때리고 아내 모임에도 따라간다. 아, 뭐 의처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내분이 숨쉴 틈조차 없을 듯 싶습니다. 의처증 남편을 둔 아내는 흔히들 사는 게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남녀관계에서 적당한 행동의 구속은 어쩔 수 없고 또 그것이 사랑의 징표이기도 하지만 의처증은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그 구속과는 차원이 다른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기에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음 사연은 간통죄가 있던 시절인 2014년에 벌어졌던 일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어느 날 차를 끌고 나갔다 돌아온 아내를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실내 조명등과 조수석 의자 각도가 자신이 설정해둔 것과 다르다며 딴 남자를 옆에 태운 게 아니냐고 그냥 큰소리치고 추궁했죠. 아이, 아내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남편의 의심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통화 내역을 내보라고 했죠. 한번 시작한 남편의 의심은 뭐그 정도를 더해갔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세탁기에 든 아내의 속옷을 꺼내 정액 검출 여부를 전문 회사에 의뢰하게 됩니다. 정액 양성 반응 결과가 나오자 남편은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합니다. 뭐 여기까지 들으면 편의 의심이 뭐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증거로는 아내의 속옷을 제출했죠. 아,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정액의 주인도 밝혀지게 됩니다. 오, 어떤 놈일까요? 궁금해집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속옷에서 나온 정액은 바로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헐. 의처증이 왜 병이냐 하면, 객관적인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진실을 보지 못하고 망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망상은 오로지 아내를 상대로만 발생하는 데다가 의처증이 있으면 배우자가 결벽하다는 증거가 있어도 절대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편은 아내의 속옷에 묻은 정액이 자신의 것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를 아무 근거 없이 의심하고 추궁한 것도 부족해 간통죄로 형사고소까지 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깨뜨렸다며 남편에게 4천만 원의 위조료를 지급하려고 판결했습니다. 의처증은 아내가 혼자 감내하기에는 아주 피를 말리는 고문과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아빠가 쥐잡듯 아내를 밤새 추궁하는 모습을 아이들이라고 그걸 안볼수 있을까요? 다 보죠. 전문가들은 의처증이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데다가 설사 우여곡절 끝에 치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평생 증상이 지속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랍니다. 좀 낫다가 다시 심해지고, 좀 낫다가 다시 심해지고, 뭐 이런 걸 보이는 거죠, 계속. 의처증 남편은 열등감과 불안장애를 동반해서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잃을 것 같은 그 불안감과 자신감 결여로 분노 조절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의처증 남편은 아내의 반박을 폭력으로 누르기 일쑤예요. 의처증 남편을 두신 아내분들은 사실이 밝혀지면 의심도 풀겠거니 하는 그 순진한 기대나 혼자 당하면서 그냥 살지 마시고 처음부터 시댁과 친정 가족들과 상의해서 아픈 남편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의처증,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병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의심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꿈을 꾸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